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 MVI 2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. 바로 이렇게 저희가 네. MVI 아이폰으로 하는 2편 네. 시간을 시작을 해 봤습니다. 이게 MVI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편리하고 작고 가볍고 여러 가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. 네. 장점들이 네.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거는 역시나 퀄리티. 그렇죠. 음질이죠.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럼요. 사실 여기서 15만원짜리에 뭐 버스 파워에 이게 뭘 우리가 여기 맨날 녹음하는 그 인터페이스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냥 인터페이스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냥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요걸 이제 폰으로 해서 어떤 이 앱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. 그리고 이 시퀀서에다 받는 거랑 또 폰에다가 녹음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음질 차이가 또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직접 네. 들어보시고 그러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자 그럼 바로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? 네 한번 녹음 눌러볼게요. 네. 녹음 눌러보고 자 녹음 시작했고요. 네 똑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쿠스틱 기타 먼저 쳐보고 랄라 오 뭔가 느낌이 오히려 상성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. 그러네요. 네.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악기 쪽 패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악기 패널이 그런 것 같아. 그죠? 차라리 컨트라스트 토크. 이게 더 나아. 그죠? 마이크 게인 여기서 직접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. 자, 테일러 기타의 2번 프렛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. 기타 사운드 오히려 저는 폰 쪽이 그럴까? 더 상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죠?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 건청 쳐도 되고 네. 오. 오. 괜찮은데? 마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상성이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네. 뭔가 약간 이거 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확실히 뭐 바깥에서 뭐 음성을 따기에는 굉장히 지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러게요. 네네네. 밖에서 뭔가 컨덴서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야 한다면은 이거는 오 괜찮은 것 같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핀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지금 이 컨덴서 폰과의 상성은 괜찮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이 PC에다 하는데 요거밖에 안 나와라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. 여기는 오히려 폰 측은 잘 나오네라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가 상성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. 네네.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 네 그럼 요거를 아이폰 자체 음질이 얼마나 비교되는지 한번 해볼게요. 그렇죠. 저희가 요거 말고 이제 아이폰 자체로 녹음을 해서 한번 비교해 네, 똑같은 요거, 짓을 해볼게요. 요거는 일단 MVI라고 저장을 제가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빼고요. 이제 헤드셋도 뭐 필요가 없죠. 네 뭐 할 수도 없고요. 자 그러면 그냥 아이폰 자체 녹음 누른 다음에 그냥 이제 은총 씨가 아까 그 기타 한번 달아볼까요? 뭐 어떻게 들어갈지도 알 수도 없어요. 뭐 이 정도겠죠?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요새는 이런 폰 마이크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기 맞아요. 때문에 이게 안 좋을 거라는 선입견을 깨고 오히려 엔간한 뭐 몇만 원짜리 마이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 지금 비교해 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맞아요.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소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를 지금 자 이것도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고민하실 부분은 하나예요. 내가 바깥에 잘 싸돌아 댕기느냐 이거를 그렇게 쓸 것인가 정말 쓸 것인가 여행용으로 제 생각에 딱 여행용 맞아요. 네, 여행 내가 급하게 작업 여행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작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띄어갖고 갈 순 없잖아요. 그렇다고 맨몸으로 가기에는 너무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요 정도라면 뭔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뭐 일단은 맥류저 라고 좀 전제를 깔면은 그게 왜 좋은 게 일단 노트북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예를 들면 아이패드 그럼 아이패드에서 이제 게러지 밴드라는 또 이제 네. 가벼운 시퀀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스케치도 하고 뭐
뭐 손악기 뭐 조그만한 거 있어가지고서는 뭐 그걸로 하겠다. 뭐 그러면은 좋은 거 충분할 같고요. 것 같습니다. 충분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걸로 뭘 뽑겠다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안. 자,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건우야, 이거 아이폰으로 녹음한 거 글로 아 못 들었지. 건우도 못 듣지. 네,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. 네. 아이폰입니다. 그런 다음에 그냥 이제 은총 씨가 아까 그 기타 기타 한번 달아볼까요? 좋아 아이폰. 아이폰 좋다니까요. 자 여기서 엠브아이 들어주세요. 네. 자 녹음 시작했고요. 네, 똑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쿠스틱 기타 먼저 쳐보고 랄라 오. 자, MVI가 뭔가 물론 느낌이 뭔가 오히려 조금 상성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. 조금 더 뭐랄까 좀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고 전체적인 그런 왜냐면 느낌. 왜냐면 일단 마이크로 받았으니까. 맞아요. 전체적인 네. 느낌 자체가 좀 앰비언스가 공간감이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넓게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직관적인 수음력이 좀 있는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아이폰 자체로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. 자, 여러분들 그냥 폰 들고 다니세요. 뭘 그래. 외부 장비를 뭐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안 다녀도 되겠어요. 요새는 폰이 너무 좋아. 여러분들 당신들의 폰을 믿어요. 애매한 마이크를 살 필요가 없어. 내가 그 애매한 거 12만원짜리 샀다가 안 써. 세상 안 써. 자 어쨌든 여러분 아이폰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네. 오늘 도출해냈지만 네. 자 MVI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 좋은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딱 그 정도 포맷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남기면서 네, 전해드리면서 네, 오늘 MVI를 네. 리뷰했던 별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